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 길이세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길인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길이분들이 계시는데 그 길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상 중 하나죠. 공모주 락업해제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또 공부하는 거는 벌써 한 달이 지났다는 거겠죠. 시간 진짜 빠릅니다. 자, 다른 얘기는 이제 접어두고 이제 11월 공모주 락업해제 어떤 기업이 풀리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우리의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지 깔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길이. 자,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 후반부에는 꼭 스크린샷을 찍어야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꼭 찍고 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거는 바로 보유예수, 자발적 의무보유, 의무보유, 락업 물량 이거를 공부할 건데요. 이게 뭔가 봤더니 주식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거래를 제한하는 걸 말합니다. 아마도 기분들 공모주 투자하다 보면은 기관들의 의무 확약이 몇 프로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게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있는 이유는 뭔가 봤더니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A라는 기업이 뭐 바이오도 하고 2차 전지도 하고 수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짜 대박 아이템을 전부 다 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엄청나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했고 상장 당일에도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가며 따상이 성공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대주주가 하하하 그럼 이제 난 그만 가보겠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주식을 매도하면 안 되겠죠. 먹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락업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락업이 천년만년 존재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관들은 1개월, 3개월, 6개월 그리고 대주주는 6개월이 아니면 1년 이런 식으로 걸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그 락업 물량이 딱 풀리는 그 날에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매수를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매도세가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공모가보다 많이 올라있다면 이때까지 못 매도해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매도세가 쏟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 설령 주가가 하락을 했더라도 야 빨리 손절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손절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락업 물량이 풀리는 그날은 우리가 오버행 이슈라고 하면서 주가가 보통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최고가 94,400원까지 갔던 카카오뱅크, 이 친구도 한 달째 락업 물량이 풀리니까 10.5%나 단 며칠 만에 빠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SK바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체 주식 대비 6.3%의 보유예수가 풀리니까 주가는 하락 출발하는 걸 볼 수 있고 지속적으로 쭉 하락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오 잠깐만 야 오버행 이슈가 있으면 항상 그때 주가가 빠지네 그러면 미리 팔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는 그 전부터 빠지는 흐름을 나타내다가 오히려 락업 물량 해제일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주가가 또다시 올라가는 이상한 흐름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최근에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유예수가 풀리면은 그때부터 아 이제 오버행 이슈가 끝났다 이제 악재 끝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고 얼마 전 LG엔솔도 딱 그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보유예수가 풀리자마자 주가가 쭉쭉쭉 야 이제는 나는 자유다 도비는 자유다 이렇게 말하며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진짜 최근 따끈따끈한 최근입니다. 딱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마지막 거래일 때 그때 성일하이텍의 보유예수가 풀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물론 장 분위기가 이제 2차전지의 우호적인 분위기였지만 그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슬금슬금 빠지면서 오버행 이슈 때문에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바로 쭉 올라와서 긴 양봉으로 끝나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매달 이거를 공부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언제 풀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다트에 들어가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종목을 딱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와 투자 설명서가 있는데 각각에 이런 식으로 대주주는 몇 개월짜리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풀리는지 다음으로 기관 투자자는 언제 얼만큼 풀리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이러한 보유예수 일정을 알고 있으면은 물론 100%로 말하긴 조금 어렵겠지만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종목을 조금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시간이 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공부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하나 확인하기는 너무나 오래 걸리는데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기릿과 히릿이 매달 꼼꼼하게 모든 종목들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린다는 거 그러니까 기분들은 그냥 스크린샷만 찍고 그때그때 확인만 하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 수기로 만들다 보니까 그 내용이 혹시나 틀릴 가능성도 조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투자를 하신다면 이 부분을 생각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는 어떤 기업들이 풀리나 봤더니 자, 위 같은 기업들이 이만큼 풀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보는 방법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가장 왼쪽은 날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일 그리고 기업 이름 기간은 얼마짜리 물량이 풀리느냐 15일짜리가 풀리냐 3개월짜리가 풀리냐 그걸 확인할 수 있고 공모가는 얼마인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공모가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공모가보다 지금 현재가가 높으면은 매도 물량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총상장 주식 수가 있고 해제 물량이 있고 마지막에는 최대 주주 특수 관계인 제외한 해제 물량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우리가 얼마 전에는 조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불미스러운 믿기 어려운 카카오의 먹기 사건이 있었지만 보통 대주주는 그렇게 매도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대주주 물량이 풀렸다고 너무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왼쪽에는 대주주가 전부 다 포함된 물량이지만 오른쪽에는 최대 주주와 그 다음에 특수 관계인 아마도 이 사람들은 잘 팔지 않을 거다라는 가정을 놓고 실제로 이제 좀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분명 있는 애들 그런 애들만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분들인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보는 게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줄이 있는데 그 빨간색은 큰 의미는 아니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를 했는데도 5% 넘게 풀리는 애들을 체크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풀리고 그리고 이 기업들이 공모가보다 지금 현재가가 높다면은 조금은 위험하지 않겠어요. 이러한 이야기는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별표가 나와 있는 걸 체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무상증자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자료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러한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1년이 풀리네요. 이거는 조금 관심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과연 카카오페이 이날이 저점이 될 수 있을지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음주 금요일에는 세비캠이 있거든요. 저 세비캠은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방금 전에 봤던 성일 하이텍이랑 비슷하게 2차전지 리사이클링 여기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오버행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과연 이 친구도 다음주 금요일날 저점을 찍고 그때가 매수기회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100%짜리 전략은 없습니다. 그거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이 자료 스크린샷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11월 14일부터 이렇게 자료가 또 나와 있습니다. 기분들이 아시는 기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나저나 빨간색 줄로 친 기업들이 정말 많네요. 이번 달에는 보호예수를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관심있게 볼 거는 대형주는 바로 소카라고 볼 수 있겠죠. 요 친구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이것도 관심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달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 기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수기로 작성했기 때문에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